예, 뭐 전의를 다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4강 데뷔를 하려고 이렇게 오늘도 왔고 이랬는데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족했던 내 모습 우리 팀원분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성훈아 다리 접어. 다리 지나가지고. 무너져요. 거꾸로 갈 테니까. 더군다나 팀장까지 맡아가지고. 사실 우리한테 미안할 필요는 전혀 없어. 우리가 같이 팀으로서 잘 해왔다고 생각해. 여기서 대원 중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이면 저희 그 사람 버리고 갈까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팀원이고 서로가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케어해주고 땡겨갈 건데 노력을 하는 게 다이버 정신이고 저희가 배웠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줍시다. 아, 저는 이게 좀 다르게 와닿는 게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왼쪽 다리를 아예 못 써서 춤을 아예 못 추게 됐을 때 제가 멤버들한테 정상훈님처럼 날 그냥 빼고 가는 게 맞겠다. 나 때문에 괜히 춤 안 하고 우리는 댄스 그룹인데 그랬을 때 멤버들이 진짜 저렇게 얘기해 줬어요. 형 상관없다. 우리 어차피 팀이고. 팀이니까. 아 그래서 진짜 저 마음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저러면 더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 좀 우리 다이버 정신으로 좀 단합할 겸 전통으로 마스크에다가 막걸리 한 잔씩 해가지고 우리 의기투 해봅시다 한번. 잔장 한번 돌려보자. 와 근데 이게 다이버 마스크 주는 진짜 오랜만이다. 마스크 주가 뭐야? 마스크 주. 막걸리. 막걸리. 아, 너희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뭐야? 저게 마스크 주래. 우리 민수 대원부터. 수경에다가 막걸리를 따라 먹나 보다. SS유만의 전통인가요? 전통인군요. 제가 팀장님은 아예 중원이 한 잔 따라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챙긴 게 있습니다. 야, 뭐 좋은 거 챙기셨는가요? 관절에 좋다는 뭐 도가니에도 좋다고 아, 하는데 진짜 네. 대박이다. 나 진짜 그거 진짜 필요했는데 그거를 제가 한 포 타서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박! 아 팀장은 또 특별히 따로. 먼저 나겠습니다. 와 색깔 봐라. 와 지기네. 대체! 와! 우리가! 남이가! 사가! 남이가! 자 오셔! 정성훈 팀장이 파이팅하기 시작하면 여기 더 무서워집니다. 그렇죠. 와. 야 마스크 주라는 게 있네. 아, 지인이. 아. 힘냅시다, 우리. 네, 잘해 갑시다. 4강 갑시다. 어, 여기서 또 막내 또 애교. 간이 딱 맞나, 민수야? 완벽한. 해남 구조 전대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그럽시다.